로얄샬 루트 21년 리차드 퀸 에디션입니다. 영국의 디자이너 리차드 퀸 분과 협업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문구에는 기존 21년과는 다른 원액을 썼고 더 다양한 원액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엽서 내지는 카드도 동봉이 되어 있고요. 병의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싱글 몰트나 버번을 선물했을 때처럼 설명을 하실 필요도 없고 받는 분들께서는 직관적으로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드려야 할 중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리차드 퀸 에디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인이 드시기 위한 용도라면 가격적인 면과 맛을 생각했을 때는 일반 로얄 샬루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향을 맡아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상큼한 과일 향이면서 약간의 꽃향기 같은 향기도 나서 향이 되게 풍부한 게 놀라웠어요.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명절에 한 병씩 까는 그 위스키의 맛, 그겁니다. 싱글 몰트나 버번처럼 어떤 독특한 맛의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혀에 자극이 적고 목 넘김이 좋고 마신 후에는 목이 타는 느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좋은 향과 두 번째로는 순한 목 넘김과 세 번째로는 그와 대비되는 길게 목을 타들어가는 느낌이 고급 위스키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선물하게 되면 고급 위스키를 받았구나 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선물이 아니라 본인이 드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그 정도의 가격 차이의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병과 패키지가 참 예쁘기 때문에 미술품을 구입하는 개념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하는 설명으로는 다른 원액을 쓰고 더 다양한 원액을 썼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직관적으로 맛을 느껴보는 입장에서는 저의 미래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10만원의 가격 차이는 이 병과 패키지의 디자인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목 넘김이 좋고 마신 후에 피니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손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는 얼음을 좀 타도 좋을 것 같네요.